걸그룹 데뷔 무대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선보이는 이첫 데뷔 무대, 정말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겠어요. 이 아이돌이 되려면은 엄청난 그 시간이 들어가고, 또 회사에서 투자도 들어가고, 언제 데뷔할지도 모르고, 또 좋은 곡도 받아야 하고, 뭐 스타일링 모든 것들을 싹다 케어받으면서 정말 대박을 꿈꾸는 그런 아이돌들이 많은데, 2000년, 2020년, 11월 17일 카리나, 요때가 만 20살 때, 정말 여신 그 잡채네요. 예. 아직까지 카리나가 원탑인 것 같긴 해. 외모로 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는 카즈아. 카즈아가 어디지? 와. 뭔가 또, 좀또 다른 매력이네. 르세라핌. 수지 느낌도 살짝 난다. 카즈아라는, 예. 이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유나. 19년도에 데뷔했는데, 이 당시에 만 15세였다고? 엄청 어리네? 장원영. 만 14세. 18년도에 데뷔했구나. 이야. 매력이 다 다르다. 여기는 이제 만 16세, 2020, 가장 어리네. 혜린, 뉴진스. 고양이상이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서륜. 와. 옛날에 대중교통 에어컨 없던 시절. 와, 진짜 이때가 강한 자들만 살아남던 시기네. 씨발, 에어컨 없이 어떻게 여름을 살아가냐. 와, 선풍기 돌아가는 거 보소. 선풍기가, 천장에 있는 선풍기, 옛날에 우리 학교에 있던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야. 요즘 근데 여러분들, 대중교통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예, 저도 뭐 지하철 탄 지는 한 십몇 년 됐는데, 지하철, 버스 탄지좀 됐지만, 굉장히 냉방시설이 잘돼 있다 그래요. 오히려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굉장히 시원하게 갈수 있다 그러던데? 세상 좋아졌다, 진짜. 버스는 오히려 춥다고? 야, 너무 좋네.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한 장면? 아니, 뭐야. 내일 저녁에 남초 커뮤니티가 터질 예정. 내일 일마들 워터밤 공연이 있음. 어? 에스파가 워터밤에 나온다고? 와. 홀리 퍼킹 쉿. 비키니 입고 왔으면 좋겠는데. 요. 와. 그냥 하루를 장식했었잖아. 누구였지, 워터밤? 권은비? 어제 보여드렸었지만은, 오 마이 갓. 아이돌
치고는 굉장히 과감한 복장으로 워터밤 공연을 했어요. 카리나 짤은 아직 안 떴나요? 떴으면 진작 우리 카페 올라왔겠지. 내일 나오나? 아 그러네.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오늘 저녁, 오늘 낮에 하겠네. 이야 이거 내일 또 커뮤니티 그냥 난리 나겠다. 근데 회사 차원에서 이 저 비키니 입힐라나? 그치 레시가드 입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자식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 뭔가 심오한데요 주제가. 부모는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런 모든 케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니까요. 자식이 성인이 됐을 때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밑에 악플이 오지게 달렸습니다. 저것들이 자식을 키워봤어야 알지. 부모도 자식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욕하세요. 욕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잘못된 생각 자체가 어떤 일을 가져오냐면 말이죠. 자식을 마치 나의 소유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말이죠. 자식이 부모한테 효라는 것을 의무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처럼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꽤나 공감을 합니다. 언제나 뭐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는 항상 또 저도 녹음기처럼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이 맹목적인 사랑,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 키워주고 재워주고 먹여준 값을 네가 성인 돼서 나에게 갚아야 한다. 이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네가 자식을 안 키워봐서 그래. 키워도 저는 자식에게 그렇게 기대고 싶지는 않아요. 그 자식이 자기가 태어나서 20살 때까지는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고 그 이후에 사회에서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하게끔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자식이 자식으로서 어떤 결혼도 할 것이고 직업도 정할 것이고 나중에 애도 낳을 것이고 그런 삶을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냥 어떤 뭐 응원은 해줄지언정 뭔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식에게 걸림돌이야.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 걸림돌이야. 내가 취직하고 좋은 직장 얻기를 바라는데 부모 생각하면은 뭔가 부모한테 해줘야 될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늦춰지고 내가 자식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한테 그런 걸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자식이 나에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고맙겠죠. 그러니까 스무 살 되면은 그냥 남남으로 살아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이고 자식이 그냥 자기 스스로 나에게 베풀어주고 뭔가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뭐 음식과 뭐 선물도 해주고 뭐 관광 버스 뭐 관광 뭐 크루저 여행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겠지만 그런 걸 해달라고 징징거리면 안 된다고 부모가. 그리고 다른 집 자식이랑 내 자식이랑 비교하는 행위. 야, 그거 진짜 졸렬한 부모예요, 그거는. 예. 레전드 TV 한문철 갱신. 또 무슨 일 있었죠?
차에 기스난 자국을 한문철 TV에 제보해가지고 고라니가 제 차 긁었어요. 에이, 그냥 도로 달리다가 그냥 고라니 로드킬 했나 보지. 왜 저래? 그랬는데 진짜 레전드야. 고라니가 갑자기 오, 어이구야, 왜 이런데 얘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버렸어. 이게 왜 진짜야? 제이티비씨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건 반장, 요, 뭐, 뉴스, 그런, 저, 프로그램인가봐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돌잔치를 앞둔 박씨. 이 아저씨가 이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딸을 딱 보고 나서, 아, 내 딸이구나 했는데, 점점 딸이 커요. 근데, 앞만 봐도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직감적으로 아나 봐. 내 핏줄인지 아닌지는. 꼭 닮은 걸 떠나가지고 이 직감적으로 오는 게 있나 봐. 내 딸을 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남자가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딸의 머리카락 그리고 내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했겠죠? 와이프 몰래. 이거 진짜 커뮤니티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진짠가 봐요. 아이 아빠는 남편이 아닌 결혼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딸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가 떠버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지. 진짜 세상이 무너지고 와, 현타 무지하게 왔을 거야. 이거는 위자료 저 청구하고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혼은 당연한 거겠고.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왠지 알아? 그냥 모르고 계속 컸어봐. 애랑 정들었어봐. 얘가 막 이제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 오히려 이때 안 게 다행인 거야. 빠른 손절 칠 수 있는 거지.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컸겠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좆될 뻔한 거야.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대잖아. 그리고 와이프들이 존나 웃긴 게,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는데 이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와이프한테 얘기하면은 바로 이혼부터 하자 그래. 왜 why? 남자는 좀 더 이성적이에요. 여자는 좀 더 좀 감정적인 것 같아.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면 안 되냐 그러면 그 얘기 나오는 즉시 집을 나가버리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뱉은 말에 있어서 반응이 너무 과해. 과잉 행동을 하고 막 장모한테 전화해갖고 이 새끼가 유전자 검사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 이 새끼를 안 살 거라고 이러면서 막 집을 나가버리고 애 데리고. 그런 과잉 행동을 할까요? 열받는 일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애를 낳았을 때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전남친이랑 이별여행 갔대. 씨발 미친 거 아니야? 이별여행이 어딨냐? 나 진짜 존나 이해 안 간다. 그 같이 갔다 온 전남친도 미친 거 아니야? 둘이 무슨 관계야? 아니 나 진짜 나 이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네. 결혼을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겠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별여행 가자. 누가 제안을 했건 둘은 뭔가 특별한 관계인 거야? 인생을 살면서 결혼할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충실하고 과거의 인연은 과거의 인연대로 구분을 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귀었던 이 시간 우리만큼은 너무나도 소중해.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따로 그리고 남편 따로 뭔가 이런 게 있나 봐. 와 존나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이별여행 미친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생겼나봐 애가.
순조로운 결혼 준비,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도 하게 되고 박씨 닮은 딸을 출산했는데 아빠랑 닮은 구석이 전혀 없게 됐고. 야, 근데 이분은 진짜 뭔가 여혐, 합리적인 여혐인 것 같아. 진짜 여혐 생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다신 결혼 못할 듯. 넘어가도록 합시다. 상남자의 서브웨이 주문법. 뭐야 이거? 올리브. 아, 올리브만 시킨 거야? 소주랑 올리브랑 잘 맞나보네. 자, 7월 1일부터 말이죠, 법인차 번호판이 바뀝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쓰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법인으로 해가지고 뭐 슈퍼카 뽑고 이런 양반들이 엄청 많아요. 예, 법인으로 마치 지꺼인 것 마냥 사적으로 이용한 이 법인 차량, 이게 지자차이 같은 데서 뭐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고, 국세청 같은 데서.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횡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기를 해서 타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7월 1일 전에 뽑은 거는 상관없다고. 법인 차량을 쉽게 식별 가능해서 사적으로 쓸 때 바로 신고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 돌아다니는 이 법인 슈퍼카들 신고 존나 먹지 않을까요? 그죠? 남녀가 판단한 매력 순위. 여기 여자 5명 있습니다. 여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 아주셨는데요, 누가 가장 외적으로 매력적인지 한번 서로 서열을 한번 나눠보겠어요? 조단, 마리아, 카이린, 여러 이제 여자들이 있었어요. 자, 자기들끼리 외모 경쟁을 해갖고 서로 합의를 했어요. 동양인 여자가 맨 마지막에 있고, 일본 여자가 백인 여자, 그 다음에 약간 뚱뚱하신 여성분, 그 다음에 흑인 여자, 예, 그 다음 있는데, 자, 이제 갑자기 남자 5명을 등장시킵니다. 여성분들에게 모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예, 헤드폰을 씌우고요, 순위를 남자한테 매겨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전혀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2등이었죠. 2등이었던 여자가 맨 끝으로 가게 되고요, 뚱뚱한 여자. 그리고 1등이었던 여성분이 3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4등에 있었던 분은 3등에 있었던 이 흑인 여성분은 4등으로 밀리고, 4등에 있었던 이 여성분, 그러니까 1, 2등, 4, 5등이 이렇게 바뀐 거죠. 남자들, 동양녀가 1등, 금발녀는 3등, 꼴찌는 치마녀. 예. 지하철 4호선 빌런을 교육시키는 로킹남? 이거 뭐야 또? 또 빌런 또 새로 나온 거야? 빌런 특집 또 나온 거야? 지하철 빌런? 바로 봐줄게.
덤비지 마라, 덤비지 마라. 바닥에 뭐 떨어지셨는데? 지갑이야? 야, 근데 뭔가 깔끔하다. 서로 엉겨붙고 다른 손님분들, 다른 이제 승객분들 앉아 계실 때 밀치거나 그럴 일 없이 로우킥 계속 이제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줘가지고 이 사람 좀 술 취해 보이긴 한다. 한 대, 두 대, 세 대, 와, 네 대, 다섯 대. 와, 누적딜 지린다. 데미지 겁나 중첩됐잖아, 지금, 그지? 또 붙어요? 한 대, 한 방 더. 와, 쓰러진다. 와. 로우킥에 장사 없다. 야. 깔끔하다, 근데. 되게 깔끔한데? 여시에서 남자를 죽이는 방법을 공유한다. 꺼져.